네, 여러분들, 우리 개국본 힘을 요즘 느끼고 있나요? 얼마 전에 제가 절대 민주당 비판하지 않죠. 윤영찬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왜 뺐냐라고 하면서 난리 한번 쳤죠. 바뀌잖아. 응? 개국본이 난리 치면 바뀌잖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안 냈다 그러다가 놀라갖고 바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내겠다고 하잖아! 실감 나잖아! 응? 개국본이 힘 느끼고 있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는 민주당 절대 까지 않고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기성 언론도 포함한다! 조속 입법해라! 어? 여러분들 깜짝 놀랐지 그 다음날 솔직히 그쵸? 그 다음날 깜짝 놀랐죠? 문자 폭탄이 한만 개는 갔대요. 설마 나를 고소를 하진 않겠죠? 그쵸? 설마 나를 고소를 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뀌잖아. 응? 우리 화력이 얼마나 세? 응? 맘만 먹으면 우리 화력이 얼마나 세요? 응? 그래서 정당한 비판이잖아. 바꿀 수 있는 걸왜안 바꿔? 안 그래요? 진작 기성 언론 포함한다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 왜 느닷없이 기성 언론은 빼고 언론개혁 입법이라고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안을 뒤로 빼고 그거 올린 거야 우리가. 응?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들에게 바로 그 다음날 바뀌어. 예, 서로 여러분들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수정할 줄 아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고집부리지 않고 지지자들의 항의를 받고 응? 이렇게 공당의 자세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꾸는 자체가 저는 민주당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또안 바꾸고 자기네들 고집부리고 그럴 수 있는데 바꾸는 거 자체도 저는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나 어떤 민주당 지도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지자 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이틀 만에 기적을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80석의 몰빵의 힘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해. 그렇죠?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합니다. 참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솔직히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정청래 의원님이 낸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은 여러분들이 작을지 몰라도 언론은 돈도 중요하지만 진짜 언론이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여태까지 언론은 일면 상단 탑 기사에 그쵸? 헤드라인으로 오보를 내고 가짜 뉴스를 생산한 다음에 정정 보도는 27면 하단 오른쪽 구성이 모퉁이에다가 돋보기 끼고 보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 정정 보도를 같은 면에,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에 정정 보도를 낼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최강욱 의원님 안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최강욱 의원님 안 너무 좋죠. 최강욱 의원님 안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민주당에서 어떤 언론개혁법을 밀어붙일 때 최강욱 의원님이 같은 법을 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징벌적 손해배상 3배도 엄청난 저항과 거부감이 있는데, 최강욱과는 더센 거거든요. 최강욱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강욱 의원님이 민주당안과 대결을 하고자 낸게 아니라, 최강욱안이 더센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저쪽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응? 최강욱 안이라는 더센게 저쪽에서 기다리니까 민주당이 이거 갖고 저쪽이랑 딜을 할때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민주당 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같은 면 같은 지형, 그 다음에 포털,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 SNS 같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언론을 저기 언론 개혁안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나 저도 최강욱 의원님 아니 최고예요. 저도 최강욱 의원님 아니 최고예요.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벌벌 떨겠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언론의 자갈을 물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여러분들 개혁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음 같아서는 최강욱 의원으로 맞죠. 근데 우리가 공수처 통과했듯이 처음에는 조금 미진한 것 같지만 통과시키고 나서 이것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3배를 아주 우습게 보면 수정안 이미 언론개혁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처음부터 최강욱 의원님의 안을 딱 밀어붙여갖고 통과시키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왜 처음부터 세게 안 하냐 그렇게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3배도 안 한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매출액에 몇 프로를 한다 저도 여기에 찬성해요. 그러나 개혁이라는 것은 급진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점점 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라는 엄청난 세난이 나와갖고 여러분들은 아 이게 더 좋다. 저도 그게 더 좋아요. 근데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3개만 하더라도 언론의 자갈을 물리냐라고 하면서 지랄지랄을 하는데 최강욱 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안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행해보고 정책해봤더니 언론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강욱 의원님 안보다 더 세게 할 수도 있죠. 100배니 1000배니 안 그래요? 그 오보나 그 가짜뉴스 갖고 수익이 창출된 것을 모조리 변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돈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 지금은 정정보도 1면 같은 크기 같은 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알겠죠? 언론사들은 막말로 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이 정부를 그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 조선일보가 3배나 매출액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이거 얼마 안 돼 라고 하면서 저는 얼마든지 그 매출을 따지는 과정에서 더욱더 시간이 소요되고 그럴 수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안의 3배 이거라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제대로 말을 안 드릴 경우에는 더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 진전을 해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라는 강한 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니까 먼저 출발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생각했잖아요. 공수처도 우리가 4 플러스 1 할 때 야 저게 말이 되나? 저게 말이 되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방해하니까 어때요? 그냥 수정안 내갖고 바꾸면 공수처장 임명되고 공수처 출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민주당 안에서 참 강하게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잘 됐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백윤규 영장 기각되고 김은경 전 장관님은 구속됐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다니시면서 아마 이 내용은 거의 다 알죠. 다 아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